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농민, 어민, 임업인의 현장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기호 1번 김상민 인사드리겠습니다. 1995년 20대부터 한국4.27을 활동을 통해 농민들과 더 나은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동지들과 동고동락을 하며 투쟁해 왔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3일 농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달린 양곡관리법 촉구 결의안 대회 당시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천여 명의 당원 동지들과 함께 삭발투쟁을 강행했습니다. 세상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농민의 마음, 국민의 불안정한 마음들을 보듬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당당하게 국민과 맞서고 있습니다. 농민의 마음을 도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현장에서 농민, 어민, 임업인과 소통하며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도피하고 있습니다. 저 김상민은 이 암담한 현실을 농민, 어민, 임업인과 함께 이겨내고자 전국 농어민위원장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국회의원도 아닌 네가 뭘 할 수 있느냐고. 저는 국회의원 한 명이 아닌 수십만 농민, 어민, 임업인과 함께하는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로 바꿀 수 있을 거라 답합니다. 전국의 고개를 넘고 넘어 강과 바다를 건너 어디든 찾는 이가 있다면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이겨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아닌 모든 농민, 어민, 임어민의 농어민위원회로 만들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농민, 어민, 임어민의 삶을 소통할 수 있는 민원 소통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안정을 기여하고 전국농어민위원회 직능별 소위원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정치꾼의 입발림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람들이 묻습니다. 김상민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경험으로 전국농어민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묻습니다. 저는 한국4.27 중앙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전라북도 농도에 자존심을 세우며 농어민위원장을 6년 동안 이끌어왔습니다. 전국농어민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을 맡았고 최근 들어 산림위원장을 맡으며 임업직불제를 만들어낸 성과를 노력했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의 비상임이사를 3년 했으며 산림청의 정책자문위원 또한 3년 역임하여 활동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21대 비례대표 농어민 분야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야 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움이 났습니다. 이러한 경력들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농민, 어민, 임어민의 인정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기호 1번 김상민에게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기호 1번 김상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